안녕하세요. 여러분의 이특과 감각적인 손맛의 김영빈입니다. 선생님, 어서오세요. 선생님, 요리라는 게 네. 즐거움을 주면서 포만감을 또 함께 주잖아요. 네. 자, 일상의 힐링이 바로 음식에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. 네, 제가 요리를 직업으로 하고 또 주부다 보니까 네. 이 균형 잡힌 식단을 되게 신경을 쓰게 돼요. 이제 네. 그 중에서도 밥을 되게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. 네. 그래서 이제 오늘은 몸을 보할 수 있는 네. 문어 톱밥 아. 준비를 했고요. 네. 그리고 이맘때면 즐기실 수 있는 섬초 겉절이 아이고야.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. 뭔가 그 메뉴 자체가 네. 바닷가 여행 갔을 때 사먹는 그런 메뉴인 것 같은데요. 네, 바다바다 합니다. 예, 자, 그럼 여행하는 기분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오늘의 재료 공개해 볼게요.